안녕하십니까. 건담이 사랑한 오디오. 자, 이번 리뷰는 자비안 스피커 125 MK2 제품입니다. 저번에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는데, 오늘은 그 음악 녹음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아무래도 소형 스피커기 때문에 뭐 대편성이나 또는 뭐 빅밴드 재즈 음악이나 뭐 조금 메탈이나 락보다는 간단하게 방에서 들을 수 있는 니어필드용 장르들을 선정해서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앨범은 대부분 베스트 오디오 파일 보이시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보컬들을 위주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대부분 아는 그 로라 존스의 곡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라 존스 곡 같은 경우는 언뜻 여성 보컬의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좀 심심하거나 텁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고음이 시원하게 좀 나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약간 중성적인 노라 존스의 목소리들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 이걸 좀 맛깔나고 질감 있게 표현해줘야 이 곡이 사는데, 그런 면에서 자비안의 질감은 노라 존스 목소리와 참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간단하게 비교해보자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옆에 있는 스팬더 클래식 100 제품과 사이러스 제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노드의 그 동시 출력을 이용해서 비교가 가능하니까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프리를 전원 올려주고요. 자, 셀렉터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, 자, 파워 앰프의 모노 블럭을 온 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토스의 볼륨을 음소거 하거나 줄여서 프리파워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프리파워의 볼륨을 올리고, 자, 음속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자비안 음속어가 되었고요. 스팬더와 프리파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곡을 청음해 보겠습니다. 볼륨을 올려볼게요. 확실히 해상도나 다이나믹이나 음장감 등이 전체적으로 확 살아나는 소리가 납니다. 역시 뭐 체급이나 뭐 가격 무시할 수 없죠. 하지만 이런 음악을
한밤중에 또는 방에서 부담없이 듣기 위해서 볼륨을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프리파워 사이러스와 스펜더 볼륨을 줄이고요. 다시 자비한 소리를 올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더 좋은 고급기 기종의 스피커와 앰프를 매칭했을 때 오디오적 쾌감은 크지만 단순히 음악을 즐기고 이 노라 존스의 앨범을 트랙 1번부터 쭉 들은다고 치면 이런 자비안의 질감과 페토스 클래식 1의 하이브리드 앰프 성향이 서로 매칭이 잘 돼서 꽤 들어줄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.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. 지나 로드릭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. 자비한 소리예요. 너무 감미롭고 해상력도 빠지지 않습니다. 물론 중역이 살짝 비어있는 듯한 느낌, 그리고 무대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공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지만, 와, 이렇게 좋게 소리가 날 줄이야. 자비한 일리오 MK2 구형 가격이 50만원대거든요 더 들어보겠습니다. 비슷한 앨범에서 한 곡을 선택해 볼게요. Is like the ocean, full of conflict, full of pain. Like a fire when it's cold outside, or thunder when it rains.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켈리 스위트가 부르는 곡인데요. 아우, 과하지도 않고
높이지도 않고요. 볼륨을 좀 키웠더니 약간의 음장감이나 무대감도 살아나긴 합니다. 와, 이 가격대 진짜 점수로 매기자면 중고 60만원 이하에서 98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소리고, 비슷한 가격대 뭐 스피커 생각이 안 납니다. 뭐 모니터 오디오 뭐 브론즈 시리즈나 뭐 미션 뭐 이런 스피커들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감미롭고 따뜻하면서도, 와, 이렇게 질감 있게 풀어내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. DAC도 별도로 한번 물려보고요. 스피커 선도 현재는 그냥 무산소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, 오디오 캐스트 중급 정도 되는 스피커 케이블 연결해서 좀 더 음악의 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